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어제 교육위에 교육부 장관 대신 출석한 교육부 차관이 쪽지를 하나 들고 있는 게 포착됐는데 대통령실에서 내려보낸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교육부 차관은 그걸 또 왜 이렇게 너무 꼭 쥐고 언론에 포착이 됐을까요? 자,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다. 아, 글씨도 크게 써놨어요, 대통령실에서.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마라. 교육부 차관에게 내린 용산에서의 쪽지였습니다. 대통령실, 대통령 교육비서관이 교육부 차관에게 취학연령 하향 논란 질문에 국가교육위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쪽지를 큼지막하게, 아주 잘 보이게 큼지막하게 써서 내려줬습니다. 이 쪽지 지침이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림 한번 좀 다시 보실까요? 영상. 네. 요게 그 이 대통령의 문자에 이어서 이번에 쪽지. 근데 사실은 뭐 엄연히 따지고 보면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원래 대통령실에서 이 담당 교육 비서관이나 뭐 비서관들이 이 장관이나 차관과 쪽지로서 소통을 하는데 이번에 쪽지 내용이 더 논란인 거예요. 아예 학제 개편 언급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상 교육부 차관이 언급을 했어요. 네네. 만 5세 입학은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장관도 물러난 마당에. 쪽지 내용은 아예 지켜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통령실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 별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걸 못하러 쪽지로 굳이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리 교육부 차관이 국무조정실에서 와서 교육부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분이 지금 차관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차관까지 하면서 그 공무원 30년 가까이 하셨을 뿐인데 저 정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쪽지로 내려본 데라 모내고 또 그것을 그 언론에 나오게 하는 것은 참 뭐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든다. 일단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무엇이냐? 민정수석실을 없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대통령실의 권한을 각 부처에다가 전폭적으로 위임하겠다는 그러한 그 이미지였는데 저런 쪽지 같은 것들이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내용의 당부를 떠나가지고 저런 모습들은 참 그 좋지가 않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자 야당은 교육부가 허수아비 노릇하고 대통령실이 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방금 전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비서관 권성현 비서관이 우리 차관에게 학제 개편 언급하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한 것으로 포착이 됐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차관은 여기 와서 그냥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뭐 의견이나 메모를 전달받았는데요. 그거는 그 의견일 뿐이고요. 제가 그 판단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겁니다. 메모를 전달받은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의견입니다, 의견. 아니 그러니까 메모를. 그러니까 메모를 그 의견을 그렇게 묵살할 수 있는데 누가 제안을? 아니 묵살이 아니고 메모를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그 의견을 저희 직원이 이렇게 메모 형태로 저에게 참고 자료로 전달을 받은 겁니다. 그 직원한테 메모를 줬겠어요. 차관 주라고 메모를 줬겠지. 네, 그러니까 자꾸 말장난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저는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라서 그런데 어쨌든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건 그런 메모를 대통령실 행정관인가요? 네.